주심이죠. 예. 선인유도관의 이현성 선수만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성 선수 상대 선수가 예, 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한 점을 또 예, 따고 들어가죠. 네. 이제 2대 1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인시 유도회관은 두 선수가 모두 이겨야 되고요. 예. 선인 유도회관은 한 명의 선수만 이기면 예,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경기 선인 유도관의 홍승현, 용인시 유도회관의 강경훈 선수입니다. 용인시 유도회관의 강경훈 선수가 이겨야 마지막 경기까지 용인시는 갈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아쉬워합니다. 네, 선인의 홍승현 선수 아주 그 매몰차게 지금 몰아붙였는데요. 예. 강경훈 선수가 잘 피했어요. 그렇습니다. 잘 잡았어요. 자세가 아주 좋네요. 네, 허벅다리.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끝까지 들어갑니다. 네, 홍승현 선수 자세가 아주 좋아요. 예. 오, 네. 지도받는 강경훈. 네, 강경훈 선수 지금 방어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취했기 때문에 예. 네, 지도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잘 잡았어요. 예.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네, 네 끝이 되죠. 일단 잘 버티고 있는 강경훈 선수인데요. 네, 강경훈 선수가 지금 잘 풀리지 않고요. 예. 강경훈 선수는 밑으로 잡으면서 이제 파고드는 기술이고요. 그렇습니다. 홍승현 선수는 틀을 잡고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예. 워낙에 홍승현 선수의 잡기가 좋기 때문에 아, 네 절반이에요. 절반이에요. 네. 역시 아, 유도가 이렇게 잡는 자세가 상당히 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기가 원하는 좋은 자세로 확실하게 잡고서 경기를 풀어나가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홍승현 선수가 이긴다면 선인 유도관 우승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경훈 선수는 이제 시간 몇 초 남지 않기 때문에 정말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예, 승부수를 그려요. 지금 아, 다시 절반이죠. 네. 이렇게 한 판이 됐습니다. 선인 유도관 우승 확정입니다. 아, 홍승현. 아, 홍승현 선수 처음 시작부터 지금 1분 30초가 지났는데 예, 이 시간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선인 유도관의 홍승현 선수가 용인시 유도회관의 강경훈 선수를 이기면서 3대 1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선인 유도회관이 예, 고동부 5인조 경기에서 예,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이제 주장전이 남았는데요. 예. 이수빈 선수와 임현빈 선수. 네. 자 여기서 어버치기 절반. 네. 다시 네 왼쪽 어부치기죠. 예. 네, 끝까지 업어서 상대의 팔을 잡고서 돌려줬기 때문에 네 저렇게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